어? 외갓집에서. 외갓집에서. 할머니 집 그게 그냥. 네. 시골이 또 많으니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사연의 주인공인 영우 씨는 충남 보령에 있는 외갓집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은 평범한 시골 동네였는데요. 영우 씨가 10살이던 2011년, 동네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동네 한가운데에 시골집 문간방을 개조해서 만든 슈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내내 닫고 있다가 다시 문을 연 거예요. 처음에 영우 씨와 사촌들은 와, 슈퍼다 하고 신나서 얼른 달려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가자보다는 담배가 더 많고 장난감은 없는데 농기구는 많은 네, 도시락은 아주 별로 다른 슈퍼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달랐던 건 아주 우중충한 분위기였어요. 형광등을 언제 갈았는지 불을 켜놨는데도 어둑어둑 서늘하고 계세요? 부르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올라와, 가자. 영우 씨와 사촌들이 나가려는 순간 아, 깜짝이야! 왜? 무뚝뚝한 인상의 할머니 한 분이 문간에 걸터앉아 계시더라고요. 영우 씨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요. 안녕하세요. 영우 씨가 배꼽 인사를 해도 그 할머니는 계속 무표정하게 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사촌 오빠가 이 상어바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냥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친절하시네. 네. 사촌들은 어리둥절해서 저 할머니 이상해 하고 한마디씩 했죠. 근데 이 슈퍼집 할머니 알고 보니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외할머니가 이모들에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슈퍼집 할머니 원래는 도시에서 아들 부부랑 같이 살았대요. 거기서 하나뿐인 손녀를 맡아서 기르다시피 하셨는데 뭐 손녀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반찬을 하나하나 숟가락에 아유, 올려주시고 할머니들 저 정말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한번판 사이에 그 손녀딸이 글쎄 차에 치였잖아. 그 뒤로는 그냥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예요. 슈퍼칩 할머니는 상처가 크셨는지 고향에 돌아오시고도 늘 손녀를 그리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슈퍼칩 할머니는 손녀와 또래인 영우 씨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촌들이랑 얼음땡 놀이를 하던 영우 씨가 슈퍼 근처로 달려갔는데 애기야! 애기야! 저요? 가까이 가니까 슈퍼칩 할머니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쑥 내미는데 그 손엔 24가지 크레파스가 들어져 있었어요. 한참 전에 산 건지 케이스에 붙은 스티커는 좀 낡았는데 정작 크레파스는 한 번도 안 쓴 새 거더라고요. 아기가 눈이 동글동글하니 예뻐서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신난 영우 씨가 크레파스를 덥석 받아 외갓집으로 돌아오니까 할머니! 어? 영우야, 그건 어디서 났어? 슈퍼집 할머니가 주셨어요. 그래? 에휴. 그 할매가 우리 영우가 아주 이뻤는갑다. 그 후로 슈퍼집 할머니는 영우 씨를 볼 때마다 뽑기 10번 해야 한 번 나오는 보석 반지며 리본이 달린 머리끈이며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소소한 선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영우 씨가 가장 좋았던 건요. 그 슈퍼집 할머니가 영우 씨만 보면 활짝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우 씨와 사촌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슈퍼 문이 닫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어? 그냥 가자. 결국엔 언덕 넘어 옆 동네 마트까지 다녀오기로 했는데 나 너무 힘들어. 못 걷겠어. 사촌 중 제일 어렸던 영우 씨 걸음이 자꾸 느려지는 거야. 아, 힘들지. 네. 영우 씨가 칭얼거리자 제일 큰 오빠가 잠깐 고민하더니 그럼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빨리 가서 사 먹게. 그러곤 영우 씨만 남겨놓고 다들 휙 가버리셨어요. 빨리 와. 무섭겠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막상 혼자 가다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나무 뒤에 뭔가가 숨어 있을 것 같고 괜히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고 애써 담담한 척 뭔가 풀을 밟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잘못 들었나? 언니 오빠한테 따라갈 걸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아! 풀숲에 시커먼 형체가 숨어서 영우 씨를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란 영우 씨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돌부리에 걸려 팍 넘어졌는데 갑자기 단단한 손이 영우 씨를 잡고 쑥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유, 애기 혼자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슈퍼집 할머니였어요. 아니, 언니 오빠들이 너 혼자 두고 간겨? 아이고. 그러고 나서 영우 씨를 이리저리 살펴봐주는데 아, 팔다리 여기저기 나뭇가지에 쓸려서 생긴 생채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서 어쩌나. 아, 안 되겠다. 애기 분홍색 좋아해? 아니, 갑자기 분홍색을 하면서도?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옷 위에 이걸 더 입으라면서 뭔가를 꺼내셨는데 엄청 예쁘고 귀여운 분홍색 코트인 거예요. 알자. 어, 이게 뭐야? 하면서 그 코트에 팔부터 쑥 끼워봤는데 세상에, 몸에 착 달라붙는 것처럼 꼭 맞는 거 아니에요? 잘 입고요, 완전. 코트를 입은 영우 씨를 흐뭇하게 보던 슈퍼집 할머니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옷도 입었으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 그 말에 영우 씨가 네!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언덕을 같이 내려왔을 때였어요. 영우 씨가 자연스럽게 외갓집으로 가는 오른쪽 길을 꺾으려고 하는데 얘기야, 이쪽으로 가야지. 응? 슈퍼칩 할머니는 왼쪽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쪽이에요? 일로 와. 이쪽으로 가야 돼. 슈퍼칩 할머니는 영우 씨의 손에 더 꽉 잡고는 영우 씨를 말없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뭐지? 어디로 가려는 거지? 아, 할머니, 저 이제부터 혼자 갈 수 있어요. 잡혀있던 손을 빼내려고 하자 그 순간 그 친절하고 다정했던 슈퍼집 할머니 눈이 광기로 희번덕거리면서 동공이 초점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루하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요. 안 갈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안 갈 거예요. 이리 와.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슈퍼집 할머니의 손님이 너무 세서 영우 씨의 손이 으스러질 것 같았어요. 공포에 휩싸인 영우 씨는 큰 소리로 울부짖어봤지만 슈퍼집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노려보면서 영우 씨를 무지막지하게 끌고 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억센 손이 영우 씨를 휙 낚아챘어. 영우야, 괜찮냐? 아유, 내 새끼. 영우 씨를 등 뒤에 감춘 외할머니가 삿대질을 하는데 슈퍼집 할머니 표정이 사납게 일그러지더니 오히려 막 달려들면서 내놔! 아이고, 미쳤어, 미쳤어, 미쳤어! 내놔라고. 아이고, 어? 얘는 내가 데리고 가야 돼. 미쳤어, 내가 데리고 가야 된다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너무 놀란 외할머니가 슈퍼집 할머니를 미쳐서 넘어뜨리고 겨우 영우 씨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아, 진짜 무서워. 그렇게 겨우 외갓집으로 돌아온 영우 씨. 근데 이번엔 영우 씨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